네, 다음 문장입니다. 그 논리학자는 옳습니다. 예스 또는 노에 의해서 답해줄 수 있는 세 단어의 어떤 질문, 그죠? 질문은 그가 물어봐야 될 거죠. He should ask to find out whether. 그 숙녀분이 그러니까 그와 대화하고 있는 그 숙녀가 그의 아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그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뭐가 좀 복잡하죠. 그죠?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어떤 질문. 그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니까 그가 그 숙녀가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S예요. 주어. 주어가 상당히 길죠? 주어에서 명사는 question. 이게 명사입니다. 그죠? 예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three words, 다음에 what. 두 개의 형용사가 있죠. 그죠? 형용사가 여러 개 나열될 때 첫 번째로 오는 형용사가 무엇이냐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의문 또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가장 먼저 옵니다. 명사구 내에서 가장 앞에 위치. 그래서 what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three words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순서, 명사구 내의 순서입니다. 명사구 내의 형용사들의 순서의 순서. 형용사가 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는 거는 이런 역할이고 두 번째는 숫자와 관계된 겁니다. 숫자.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거죠. 1, 2, 3, 4 등등이고 그 엄밀히 말하면 관사도 포함되죠. 왜냐니까 어원이라는 관사는 사실 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는 짧은 경우죠. 짧은 거. 길이가 짧은 요 순서.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형용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what three word question에서 또 다른 형용사가 하나 온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위치하겠죠? 자, 그리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위치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주로 뒤에 BLE로 끝나는 형용사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길이가 길거나. 그죠? 길이가 길거나. 특히 ABLE로 끝나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 여기 명사군의 형용사들의 위치 순서와 위치입니다. 위치. 그죠? 자, 다음에 동사구가 should he ask to find. 여기에 주어이죠. 여기에 주어이고 should가 앞에 와 있어요. 그죠? 왜 앞에 와 있느냐니까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죠? 의문문의 경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다 하셨죠.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동사가 should ask. 이거 이 ask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동사였죠? ask는 두 개의 명사구를 보충으로 취하는 거. 그렇죠? 자주 두 번째 명사구는 절이다. 절의 형태이다. 절의 형태니까 명사절이죠. 그죠? 보시면은 ask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 다음에 find out whether the lady he was addressing 그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질문해야 할 그러한 그죠? 질문 밝혀내기 위해서 세 단어로 된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는 세 단어로 된 질문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주어라고 적었군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렸겠네요. 이게 보충으로서 MP 하나의 MP이고 더하기 또 하나의 MP가 와야 되겠죠? 그 MP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충으로서 MP MP로 와야 될 게 저리 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의무문을 만들기 위해서 의무문을 만들면서 ask 동사의 보충 중 하나가 주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건 의무문의 구조예요.